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시장이 아무래도 너무나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고 투자를 할 수 없고 그냥 계속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뭐 계속 할 것 같고 중국의 경제 봉쇄도 불안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크게 대전환기가 지금 왔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그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세계화라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세계가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고 물류망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한 세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는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금리 인상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빅스텝은 이제 기본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자이언트 스텝은 만약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한 1, 2개월 정도 안에 안 잡히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며칠 전에 버냉키 의장이 이제 CNBC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지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실패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얘기가 네. 나왔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연준이 이제 본격적인 긴축 궤도로 들어온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장 영향을 안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라고 아니면 계속 그 말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서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가 오늘 이제 발표 어느 정도 토킹을 네. 했었는데 그래서 금리는 지금부터 신속히 올려야 되는데 단 MBS에 대한 매입은 좀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지금 며칠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기지 백 시큐리티는 역시 일단은 지금 이걸 가지고 하기에 이거를 매입 축소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공포의 분위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한 입장을 내야 되고 이거보다는 그냥 미 국채에 대한 매입의 축소를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은 뭐 이제 빅스텝은 기본이다라는 상황을 전제하에 깔고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네. 이게 또 좋지가 않았습니다. 중국 쪽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네. 오늘 여기에다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리면서 미국 내에서도 뭔가 좋지 않은 조짐들이 발견되고 있네요.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생산이 얼마나 이제 커버가 되느냐. 정확히 네. 생산이 커버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고용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회복에 대한 징조로 봤을 때는 생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 양쪽이 지금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네. 지금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분홍색이 이제 리테일 서비스 그러니까 소매 지표고요. 그다음에 까만색이 현재 산업 지표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중국이 뭐 락다운을 지금 즉 봉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장기간 봉쇄로 인해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젊은 그 청년 실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공장이 그만큼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팔 수 있는 물건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은 4월 지표의 부진이 이제 앞으로도 이 증시에 다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국 쪽에서도 이제 뭐 봉쇄를 조금씩 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 지금 뭐 4월부터 해가지고 봉쇄가 됐던 것들이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게 숫자로 나왔고 좋지 않게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 미국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평가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실제로 그 이창용 총재님이 어제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네네. 빅스텝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26일에 지금 금통위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열흘 뒤에 이제 있을 그 금통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거가 지금 좀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즉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도 빅스텝 이야기 진짜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 증시가 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는 뭐 이미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뭐 그것들을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조금은 약간은 더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금 횡보하면서 어찌됐든 잘 끌고 온 게 지금 이 어느 정도는 그나마 실적이 좀 받쳐주고,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섹터들이 어쨌든 그 코로나의 영향에도 그나마 덜 받고 오히려 더 오히려 실적을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엔데믹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조에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것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후유증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는 것인데,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을 한번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그 파급력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이 글로벌 무역이 활발했던 시대에서 뭔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뭐뭐를 좀 체크를 하면서 주목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중국의 내부 문제인데, 일단 그 우리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경제 외부분, 즉 이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을 우선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될 건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미국이 과연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갔을 때 이후에 여기에 또 해서 또 다른 변이가 과연 이 휩쓸었을 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미국 내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는 좀 정리가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질병이 나왔을 때 문제를 오히려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체크해야 될 것들까지 김성규 소장께서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시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는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규 소장과도 이런 전략,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왓츠업은 여기까지 확인해보겠고, 그럼 투자 힌트를 또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우버의 주가가 3%가 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매년 개최하는 이벤트입니다. 고앤겟 2022가 개최가 됐습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버는 앱의 한 페이지에서 각 여행 단계에 맞는 여러 운송편을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버 트래블 예약자는 will get 10% back in Uber Cash, 우버 캐시로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글과 연동을 해서 항공편, 호텔, 레스토랑 계획을 설정을 하면은 한 번에 우버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선보인 건데요. 당장 오늘부터 미국 전역에서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버는 이용자들이 직접 파티 버스, 밴 혹은 코치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을 선불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라면서 새로운 기능을 공개를 했습니다. US 코치 어웨이즈와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버스를 대절하는 기능을 이렇게 선보인 건데요. 올해 여름부터 미국 전역에서는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이 우버 측에서 공개한 이 서비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신만의 여행 계획을 직접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우버 서비스를 한 번에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공개를 했지만 이 주가는 3%가 넘게 내리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관련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우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가 최근에 주가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등의 뭔가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이나 사업들을 좀 발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행을 직접 뭔가
뭔가 계획할 수 있는 네. 이런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봤을 때 우버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신선한 그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네. 이제 그 대형 차량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지금 그 메리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했을 때 우버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내가 어떤 차를 딱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게 작거나 혹은 너무 크거나 이런 그 네. 그야말로 랜덤박스였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여행을 할 경우에 그 옵션을 또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과연 우버의 주가를 좀 반등시켜 줄 수 있을지. 하지만 주가는 오늘도 3%가 넘게 빠졌고요. 거의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의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다라는 것은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어제 장중에 중국의 산업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우리 증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베런스의 중국 전문 기자입니다. 테너 브라운이 간밤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한 봉쇄 이후 중국 경제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은 반등을 볼 수 없을까요? Shanghai and partial lockdown Beijing. 상하이와 베이징이 우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보도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That has gone out the window.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시진핑이 3선에 성공하면 올해 후반에 이 중요한 정치 회의가 열릴 텐데 이곳에서 광범위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추가적으로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역시 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영향을 줬던 게 결국에 중국의 경제 지표였는데 자, 앞서서도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중국 쪽에서 저희가 어느 쪽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우한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우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한 대전 정도 되는데 딱 중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난 것들은 물론 이제 여기가 그 경제에서 물동량이 허브이면서 상당히 그 큰 그 경제 중심지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하고 그다음 베이징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기 이 두 지역이 락다운이 된 거는 그만큼 이제 경제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 중국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억제가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이 지금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제가 가져왔던 자료 중에 CSI 300 지수의 추이가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여전히 이게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봤을 때 아 이제는 그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 이제 충분히 반등할 여지는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쪽에서의 상황이 계속 개선되는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속도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우한 쪽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프 베조스와 바이든 대통령의 설전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표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이번에는 제프 베조스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이에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You want to bring down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싶나요? 부유한 회사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합시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트윗만 남긴 건 아닙니다. 제가 이 한 가지 트윗을 가지고 온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트위터까지 함께 남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잭 베이조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트위터에서 현지 시간 5월 16일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백악관은 주제를 흐리려고 합니다. They know inflation hurts the needs the most.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며 부자들 또한 그 원인이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 측에서 아마존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제프 베조스가 이와 같은 트윗을 남겼다라고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이 제프 베조스와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았을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는 제프 베이조스와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전인데요. 이 기업들, 미국에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도 뭔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정권과의 네. 뭔가 마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친노동계의 그런 정권이 들어오면은 좀 네. 힘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 가장 큰 이슈가 스타벅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애마존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노조입니다. 네. 일단 노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이것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픈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겉으로 나타난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기느냐라는 거죠.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거는 연준에서 할 일인데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 부유세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부유세를 부담하고 뭔가 가중을 두게 되면 기업들, 미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든가 아니면 네. 배당금을 얼마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들 일단 테슬라만 보더라도 한번 이제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한번 휘청하는 걸 봤을 때는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도 지금 덩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증시 한 번 더 휘청거리는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계속 또 한쪽에 또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프 베이조스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전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레치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